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맞추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프랑스의 극작가인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세 가지 싸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자연과의 싸움이 있고, 둘째는 이웃과의 싸움이 있고, 셋째는 자신과의 싸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싸움 가운데 가장 힘든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서 자신과의 싸움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 빵 한 조각을 훔쳤다는 이유로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출옥하자마자 그를 환대해준 한 사제의 은촛대를 훔친다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 작품에서 장발장은 감옥에서 19년 동안 견딘 강한 인간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은촛대의 마음이 흔들려서 그 은촛대를 훔치고 맙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강한가, 한편으로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약한가, 잘 넘어지고 흔들리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면서 자신과 싸우면서 이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역시 전쟁터이고 싸움터입니다. 우리는 싸움을 이야기하면 전쟁과 테러, 국가 간의 싸움을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런 싸움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할 당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형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관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 포도주를 붓는 제사의식을 말합니다. 전제라고도 합니다. 제사의 마지막 순서에 포도주를 따릅니다. 이제 바울 인생의 마지막 순서가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죽을 날이 가까웠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의 인생은 한평생 동안 선한 싸움을 싸운 인생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의 인생은 선한 싸움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하는 말은 격투기 선수들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싸우는 모습을 말합니다. 로마 원형 경기장은 2000년 전에 세워진 그러한 경기장이었습니다. 5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대형 경기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태리에 가면은 관광지 코스로 제일 번에 가는 게 뭐냐면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입니다. 그걸 지금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놓아서 사형수들에게 달려들게 합니다. 사자밥이 되느냐 살아남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맹수와 싸워서 이기면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열이면 열, 굶주린 맹수를 맨손으로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다 찢기고 잘려서 결국은 맹수의 밥이 되고 맙니다. 이때 사형수는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사나운 맹수와 같은
당시의 제도와 법과 사람들과 일생 동안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철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의 싸움은 시시한 싸움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해서 싸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할 명령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자신과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이웃과의 싸움이 아니라 가족과의 싸움이 아니라 교인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불의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싸움은 죽는 날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합니까? 첫째,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싸움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싸움입니다.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죽이는 싸움입니다. 세상에 있는 싸움은 악한 싸움이요 언제나 그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속이고 때리고 협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악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선한 싸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은 어떤 것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12절 이하의 말씀처럼 부르심을 받은 자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싸움이요 그 싸움의 결과는 영생입니다. 우리는 악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승리도 면류관도 포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앙이 점점 후퇴하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기도를 나가기 위해서 자신과 치열한 싸움을 싸우면 기도응답에 면류관이 있습니다. 온전한 십일조를 위해 물질과 싸우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은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과 싸울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싸워야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이 악한 영의 실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인생의 종착점에 이르러서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노라고 자랑스럽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싸워 이김으로 승리의 기쁨과 영광의 면류관을 차지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권 지도자 마틴 루터 킹 목사는 39년이라고 하는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비극 중에서 가장 큰 비극은 젊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오래 살아도 한 번도 인간답게 진정으로 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선한 싸움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의 선한 싸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40번씩 걸려오는 협박 전화에 친절하게 응대하기, 분노한 군중 속에서 냉정을 유지하기, 경찰견에 쫓기고 소방 호수 세례 받기, 감옥에 들어가기, 집안으로 폭탄이 날아들어와도 그것을 던진 자의 회개를 위한 기도하기, 결혼해서 내 아이의 아버지가 되기, 노벨 평화상으로 받은 상금 5만 4천 달러를 평화를 위해 쓰도록 내놓기, 그리고 모든 인간이 피부색에 관계없이 한 형제와 자매로 한 테이블에 앉기까지 온유하게 설득하기. 이것만 설명하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백인들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주도하는 인종차별 정책을 반대하면서 그걸 주도자로 하는 마틴 킹 뉴턴 목사를 죽이기 위해서 폭탄을 던지고 총을 쏘고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온갖 살해 위협을 다 했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항하며 비폭력으로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는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연설입니다. 1963년 8월 28일 그는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들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불의와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던 저 황폐한 미시시피가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가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의 내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이 연설을 하고 비폭력 운동을 하다가 백인들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마침내 그의 꿈은 이루어져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검은색 피부를 가진 버락 오바마가 2009년도 미국의 44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불과 50여 년이 흐른 다음에 그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에 기초하여서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철폐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잘못된 제도와 올바른 가치를 세우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킹 목사님처럼 거창한 정치적인 꿈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습니다. 한 달 동안 화를 안 내고 살아보기, 한 달 동안 부정적인 말 안 하고 살아보기, 한 달 동안 남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미워하지 않으며 살아보기, 작은 일에도 감사해보기, 1년에 한 번씩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기, 1년에 한 명 이상 전도해보기, 또 공적 예배에 빠지지 않기, 1년에 한두 번 불우한 이웃을 돕고 살기, 환경보호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세제를 안 쓰기, 건강을 위해서 육식보다는 채식을 늘여보기, 이런 것들이 거창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신앙인들의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선한 싸움의 목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경주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선한 싸움은 시작하는 것보다 끝까지 해내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결심은 누구든지 합니다. 예수 잘 믿어야지, 사랑해야지, 봉사해야지, 충성해야지. 그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달려갈 길은 무슨 길입니까? 사명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생을 사명을 따라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까?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셨습니다. 내게 부여하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완수하라고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과 재능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따라 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명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시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언제나 이 사명을 기억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를 받은 뒤 하나님이 주신 이방인의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 번에 걸친 전도여행과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일꾼들을 가르치고 세우고,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생명과도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의 생명의 가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의 가치가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명 때문에 옥에 갇혔고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기도 했고 미쳤다고 하는 조롱도 받았고 여러 차례 매도 맞고 투옥과 파선도 경험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감사하면서 그 길을 갔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사명자의 길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는가 스스로 묻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명의 자리를 잃어버렸다면 회복하고 그 자리를 이탈했다고 한다면 다시 돌아오는 것이 이것이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비난을 받고 상처를 받아도 올바른 방향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주의에 물들어가지고 가다 보니까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기독공보를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2017년에서 2018년 1년 동안 10만 명의 교인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매년 우리가 봄에 되면 교회 교세 통지표를 작성해가지고 총회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작성하기 때문에 교인들 숫자를 늘으면 늘을지 줄이지는 않습니다. 왜? 자기 교회가 이만큼 된다고 자랑하려고. 그런데 그렇게 부풀려서 작성을 했어도 10만 명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만 명의 교회에 10개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바로 자기 사명이 무엇인가? 이 사명을 안다면은 이 사명을 위해서 생명까지라도 바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평가는 그것을 어떻게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끝났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끝까지 달려갈 경주가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갈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목표가 있으니 행복합니다. 상급이 있으니 행복합니다. 지금 할 일이 있으니 행복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인생을 살아온 뒤안길을 돌아보고 지금까지 모나먼 인생길을 잘 달려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두 가지 길 중 한 길을 달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예수님의 길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을 좁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와 화평의 길입니다. 이렇게 살면 여러 가지 불편합니다. 인기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을 회피합니다. 그 길이 주님 중심의 길이요 참된 길이요 생명의 길을 가는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좁은 길을 갈수록 길은 점점 넓어지고 나중에는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합니까? 믿음, 영생, 성령의 은사, 성령의 충만, 기쁨, 평안, 사랑, 감사, 화평, 나눔, 섬김.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야 할 개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너무나 고귀한 하나님의 은사의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가치들입니다. 목숨 걸고 싸워 지켜야 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듯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말씀에 붙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내용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기 위한 방법을 여러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차 권면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야 합니다. 악한 마음을 멀리해야 됩니다. 악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마음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 말씀을 품고 예수님을 품는 것이 선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믿음을 갖는다고 말하지 않고 믿음은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재산 지키기, 또 뭐 명예 지키기, 권세 지키기, 건강 지키기, 얼마나 지키기 연습을 많이 합니까? 근데 따라서 믿음은 갖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유혹 앞에서, 물질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 앞에서, 바쁜 일과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나오지 않았습니까? 교회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방해에서 되겠고, 귀찮고 가기 싫고 바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은 지키는 것이다. 처음에는 갖는 것이지만은 빼앗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믿음을 빼앗겨버립니다. 물질로 믿음이 빼앗기고, 바쁜 일과로 믿음이 빼앗기고, 남편 때문에 빼앗기고, 자식 때문에 빼앗기고, 믿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직하고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잘 간직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10대 때 건강하다가 20대 때 병들어 버리면 뭐 하겠어요? 건강은 죽을 때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믿음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믿음을 지켰다. 죽을 때까지 내가 믿음을 지켰다. 그 믿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과 협박과 그 다음에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갔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죄의 유혹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죄의 유혹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자신을 이기는 겁니다. 죄의 유혹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계속 진행 중이 되는 겁니다. 사탄의 끊임없는 공격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열심히 다니려고 하면 더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사탄을 대적해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신의 순교의 날이 가까워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회고합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받을 의의 면류관을 상상합니다. 누구나 한번 살고 가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생의 마지막 순간에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33세에 짧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불행했다고 하시겠습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도 39세에 죽었습니다. 40을 넘지 못했습니다. 저주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길게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열정적으로 선한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지킨 사람이라는 것은 참 만나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역사에도 그렇고요. 기독교 역사에도 그렇고요. 한국교회 역사에도 그렇고 별로 없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서 엄청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말했듯이 인생의 비극은 일찍 죽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도 진정으로 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다. 인간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사명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진정으로 사랑 한번 해보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가치를 실천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가장 큰 비극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야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누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 지키지 못하면 결국 부끄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을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9월이 되었습니다. 남은 후반기에도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영원한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사명의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 모두 바울처럼 인생을 회고할 때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사명을 위해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